이 시간에는 시험, 성경에 보면 시험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이 시험이라는 말이 너무나 조건적으로 변질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조건적 하나님이라고 잘못 생각하게 되면 이 시험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 보신다. 뭐를 시험해 봐요? 이상구가 하나님을 잘 진짜로 잘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이 한번 알아보시려고 시험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진짜 시험이란 게 그런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그 얘기를 탁 들을 때, 이제 처음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얘기를 딱 들을 때,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상해? 하나님이 뭘 모르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하나님은 벌써부터, 그렇죠? 창세 전부터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그렇죠? 다 아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전지전능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모르는 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번 알아보려고 시험을 해서 보니까 이상구는 됐어. 내가 시험해보기 전에는 몰랐는데 그거는 하나님하고는 별로 어울리는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전지전능 하신 하나님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많아요. 자, 여러분이 어떤 고통을 겪게 됐다. 특히 암에 걸리게 됐다. 그러면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암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첫째, 그것부터 문제고 그렇죠. 둘째, 하나님이 나한테 암을 주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지 안 믿는지 한번 시험을 해보려고 나를 암에 걸리게 했다. 그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바보 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란 건 모든 것을 아시는데. 네. 자, 암은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일부 세미나 때 강의를 들으셨던 것처럼, 자꾸, 누가, 내가, 내 유전자를 어떻게, 자꾸 껐어요. 물론 내가 끈 건 아니지. 예, 누가 끄게 한 거예요. 악령이 우리 주위에 그 악령을 받아들여서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예, 그런 사람들은 돈밖에 모르고, 그래가지고, 친한 친구도 배신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보면, 양심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런 사람들 참 많아, 이 세상에. 나 자신을 누구한테 팔아넘긴 사람들이요. 악령에 팔아넘기고,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릴 필요 없어. 그냥 돈을 내가 뺏을 수 있으면 어수룩한 사람들 그냥 속여, 거짓말하고 속여가지고 배신하고, 그래서 뺏어서 돈만 있으면 되는 거야. 이것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면 되는 거야. 이게 완전히 그냥 이 세상에서 흔히 얘기하듯이 영혼을 팔아먹은 사람들 있잖아.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악령이 사용을 해. 그래가지고 이제 나를 속일 수도 있고 어떤 함정에 빠질 수도 있고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속이 상하고 밉고 분하고 하면서 내 유전자가 다 꺼져서 암이 생긴 거지. 그래서 암이 생기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내 유전자를 다시 켜서 암을 낫게 하려고 애쓰시는 분인데 그걸 하나님이 암을 줬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암을 주셨다라는 말은 좀 더 영적으로 깊이 생각해야 돼요. 악령들이 나로 하여금 암에 걸리게 하려고 주위에서 온갖 그런 나쁜 공작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 이제 아까 그랬잖아요. 남편이 성격도 강하고 그래가지고 이 정도 고통이 와야 마음을 다시 고쳐먹고 하나님께 돌아올 거다. 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의 입장에서 봐서도 그거를 알 수 있잖아. 그렇죠? 이제 그럴 경우에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 한번 그 상황을 그대로 그래서 암에 걸리도록 우리 숙자 씨도 그런 거 아닌겨? 고집 좀 있나요? 그래서 이제 그래야 다 보면 그런 이유가 그래서 다 깊이 생각하면 아 그래 참 암에 걸렸기 때문에 다행이야 깊이 생각하면 그런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직접 암을 주신 건 아니에요. 이제 그 이런 판단을 우리가 그냥 대충 감 잡아서 그런 판단하면 안 돼. 성경으로 확실하게 증명을 해야 돼요. 성경을 공부하면 그런 게 다 나와.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시험 받았어요. 예수님도 시험 받았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누가 했어요? 사단이 했어. 그래서 성경에는 사단을 시험하는 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단이 시험하는 자예요. 아시겠죠? 그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어. 사단이 예수님을 왜 시험했을까? 이것도 상당히 깊은 얘기인데, 이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시작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시작해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고 시작해요. 사단에게는 예수가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확실해야 돼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야만 우리 대신 죽어주실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그 예수의 죽음이라야만 우리 죄를 어떻게 사하실 수 있는 그런, 그래서 혹시 가짜인가 싶어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내가 시험을 해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세 번 시험을 탁 해보니까, 뭐가 나타난 거예요? 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임이 확실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공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한 거예요. 뭐 했다고? 증명했다. 시험이라는 단어는 증명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 말이나 신약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그리스 헬라 말의 시험이라는 단어는 증명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어떤 산에서 돌멩이를 하나 주셨는데, 이게 진짜, 무슨 특별한 광물인지 아닌지 뭐예요? 조사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 이게 귀한 돌이 맞다. 예를 들어서, 옥이 맞다. 이제, 그래서 그거를 증명해, 이게 이 돌이 진짜 옥이다. 를 증명해 나가는 과정. 그건 이제 시험이라 그래요. 자, 일단, 마태복음 4장. 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자, 이게 나오죠? 시험하는 자. 그러니까, 자, 시험하는 자는 누구예요? 마귀예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한다 그러면 안 돼. 우리도 어떤 고통이 오고 그럴 때, 고통이 올 때 사실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 목적은 뭐게? 목적은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사단은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증명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시험에 관해서는 시험이 뭐냐 하는 건 다른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예수님이 왜 시험을 받는가는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 이제, 그러면, 그러니까, 자, 성경은 분명히 마귀를, 사단을 시험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로 가면, 이렇게,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자, 누가 시험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라고 말하지 말라. 분명하죠? 지금 야고보가 구태여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어떤 고통이 오면 자꾸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고 그래. 그래서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지 말라. 자,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으냐고 하면, 이제 여기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 어떤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시험 받는 얘기가 나와. 예. 네. 아브라함이 무슨 시험을 받았어요? 예. 네.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라. 제물로. 그래서 그거를 누가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했다?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22장. 자,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그러니까 이 얘기는 성경 얘기 중에 아주 유명한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뭐 어떻게 시작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작했다고 해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 창세기 22장을 읽으면, 아,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왜? 진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아브라함이 진짜 아들을 바칠 만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거를 하나님이 몰랐다. 하나님 그래서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시험을 해봤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진짜 믿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안심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누구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 하나님도 잘 몰라. 우리도 잘 모르듯이. 우리는 잘 모를 때 시험해봐요, 안 해봐요. 예를 들어서 직원이 뭐 한 50명이 된다. 그럼 이 자식을 중요한 일을 내가 맡겨야 되겠는데. 과연 이놈이 이 회사에 진짜로 충실한가 안 한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왜? 우리는 모른다고. 그러면 시험을 한번 해볼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인간 사회에서 하는 그대로 하나님이 한다고, 하나님도 그렇게 시험해본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수준과 우리 인간의 수준을 어떻게 같이 본다는 말밖에 안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렇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을 했다라는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일까? 근데 이런 게 문제예요. 성경 공부에서 이제 그래서 여러분 특히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사단이 한 거를 다 하나님이 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칠 때, 예를 들어서 팔레스타인,
구약 성경에서 블레셋이라고 기록되죠. 팔레스타인하고 맨날 전쟁을 친다고. 시리아하고도 전쟁을 치고. 그럴 때, 절대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자신들의 자기의 힘을 믿고 전쟁을 치면 안 돼. 전쟁을 칠 때는 언제든지 누구를 믿고 해야 돼?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전쟁을 쳐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되었냐면, 자,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저 병력이 몇 명이나 되냐? 이런 거를 한번 파악을 해봐. 이러면 안 돼요. 그 당시는. 그래서 팔레스타인은 군대가 18만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계산해보니까 뭐예요? 아, 25만이야. 아, 그러면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죄야, 그게. 그게 무엇으로 전쟁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없어도 되고, 우리 힘으로, 우린 수가 더 많으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요. 그래서 병력을, 군인들의 숫자를 한번 알아보는 법은 안 돼. 그런데 다윗이 그랬어. 그래서요. 다윗을 격동시키사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한지라. 이러면 안 되는 거를 다윗이 알아. 그건 다윗이 했어. 그래서 죄를 쳤어. 그래서 어떻게 됐다? 그래서 다윗 왕이 군 사령관 요압에게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그때는 백성의 수를 조사한다는 말은 여자는 안 쳐줍니다. 남자 수를 세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군인이죠. 그렇죠. 그래서 군대 장관. 예. 그래서 요압이 왕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 백성들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네. 그런데 내 주 왕, 다윗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니까 하시나이까? 이거 안 되는 일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이 고집 세워서 뭐요? 그래도 하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혼나는 애기야.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누가 시켜놓고? 하나님이 시켜놓고. 그래서 다윗이 하니까 하나님, 야 인마, 너 왜 그랬어?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럼 혼났어. 자, 그런데 말이에요. 잘 보세요. 성경이란 책은 참 그냥 읽으면 도통 알 수 없는 책이야. 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그렇게 인구수를 한번 조사해 보도록 했냐. 그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이것도 웃기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소. 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또 화를 냈어? 그런데 앞에 보면 뭐예요? 다시라는 말이 나와. 그러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 맨날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화를 내는 하나님으로 나와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또 혼내게 하고. 자,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여호와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이제 지금 이 말은 진짜 웃깁니다. 그들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려고? 치시려고, 혼내시려고 여호와가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 하나님 짐이 참 고약하죠. 자,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수를 조사해 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혼내려고, 치려고.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는 존재는 항상 누구예요? 사단이야. 그런데 그 사단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기록을 한다, 이 말이에요. 아니, 박사님,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라고 어떻게 단정을 합니까, 박사님? 뭐, 그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가 없으면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하겠어요? 항상 이런 일이 있으면 저는 아하, 이게 사단이야. 그러면 성경에 어딘가에 같은 얘기를 하면서 사단이 다윗을 꼬셔서 인구수를 조사해 보라고 말한 것이 나올 거야. 어딘가 있어. 그런 게 다 있습니다.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저는요, 이런 거,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면 이건 말이 안 돼. 이거는 누가 시험하는 거야? 누가 다윗을? 사단이. 네. 그래서 이 잡듯이 잡았어. 자, 나옵니다. 역대상, 꼭 같은 얘기가 나와요. 역대상. 자, 보세요. 누가?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하니라. 같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역대상, 역대하, 이거는 역사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기록한 거는 뭐예요? 어떻게 기록한 거예요? 있는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금방 우리가 읽은 사무엘서는 이거는 선지서예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기록한 게 아니고 그 역사를 무선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역사는 사실이고 선지서는 뭐예요? 진실이다, 이거예요. 즉, 사실대로 기록하면 요세미테 폭포는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영적으로 기록하면 요세미테 폭포는 아름다운 거야. 그게 진실이. 그래서 진실은 영적인 것이고 사실은
이제 육적인 것이. 그래서 사실은 역사적으로 기록하면 사단이 그랬는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랬다. 그래서 영적으로 기록했다는 말은 무엇을 가미해서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유명한 이야기. 출애굽기 보면, 여러분, 출애굽기도 그, 웃기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모세보고 뭐라 그래요? 너 바로 왕, 애굽의 왕 바로한테 가서 우리를 해방시키라 라고 그래라.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하나님 말이 이상해. 그 네가 가서 바로 왕, 애굽 왕한테 요구를 해라. 하나님, 그래서 모세 보고 그래 놓고, 그런데 있잖아, 모세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거든. 그래서 해방 안 시킬 거야. 그러면 아예 모세를 보내지 말지. 이게, 특히 구약 성경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장면들이 나와요. 아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은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어떻게 해방시키는 것이 목적이요. 실제로 하나님이 그 목적대로 성공했어요, 안 했어요? 성공했어요. 그러면 만약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고집스럽게 해서 하나님 내보내지 않도록 했다는 말은 그건 거짓말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건 뭐예요? 바로의 마음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바로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을 안 듣도록 하는 존재는 장본인은 누구예요? 마귀죠. 그래서 마귀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는 것을 누가 그랬다? 하나님이 그랬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왜? 여러분, 충분히 대답하실 수 있어. 다 배웠어. 제가 벌써 제가 한 두 번 내지 세 번은 얘기해 드린 거예요. 응? 자, 무슨 얘기냐고 하면, 여러분, 당자가, 당자 이 자식이 어떻게 한 거예요? 도망간 거야. 근데 아빠는 뭐라 그래요? 잃어버렸는 자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제 장남이, 큰아들이, 그놈의 도망간 놈이 말이야. 가서 돈 다 그냥 날리고 거지가 돼서 온 놈을 이렇게 받아들여가지고 잔치를 한다는 것은 말도, 그 이런 무조건적 사랑은 말도 안 된다. 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이렇게 잔치하고 기뻐하는 것은 마땅하다. 왜? 죽은 아들이 살아난 것이고 잃어버렸던 아들 내가 다시 찾았으니 왜 기뻐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 우리로서는 누구 말이 맞아요? 큰아들 말이 맞지.
마땅하면 안 되지. 예. 그렇죠. 그게 무조건적 사랑이 마땅하다, 이 말이. 성경은 그런 책이야. 우리 생각하고 달라. 얼마만큼 차이가 난다고? 하늘과 땅 차이가 나. 그래서 우리 생각이 하나님 생각을 자꾸 받아들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 조건적 사랑의 그 갈등과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하, 이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한 게 아니다. 사단이 한 거다. 그래서 그걸 딱 단정을 했어요.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뭐요? 그렇다면 성경 어느 곳에 반드시 사단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했다. 라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이 어딘가 있을까? 그래서 또 성경을 뒤진 거예요. 그래서 보니, 여러분이, 박사님 어떻게 그렇게 성경 구절을 다 외우고 계세요? 저는 외라고 한 게 아니에요. 왜 알아요, 제가? 잊었듯이 찾다가 찾았으니까 잊어버릴 수가 없죠. 그렇죠. 예. 네. 저는 뭐, 무슨 말은 몇 장, 몇 점, 이렇게 외우지,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안 잊어버려요. 이렇게 찾고 찾다가, 야 이거구나! 해도 안 잊어버리고, 그 다음엔 뭐예요? 옛날엔 읽어도 맨날 모르고 지나가다가, 드디어 어느 날 뭐예요? 와, 그래, 맞아! 그러면 안 잊어버려요. 그러나, 바로가, 누가?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완강하게 한 것은 누가 한 거다? 바로가 한 거다. 하나님이 한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결국 바로가 죽어요. 홍해, 그 빠져가지고 죽어. 바로가 사단 쪽에 섰버렸다, 이 말. 그래도 하나님은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했다. 그 무슨 말이에요? 바로가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죄도 누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할 때는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겠다. 그 말은 내가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바로가 잘못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대로 기록하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라는 하는 말은 그동안 쭉 바로는 사단이 시킨 대로 마음을 완강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다. 하나님이 한 게 뭐예요? 아니다, 이 말이야. 자, 이제는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결론이 났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 그냥,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는군. 이렇게, 그냥, 무식하게 읽지 마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다 영적인 표현이 있고, 예, 사실대로 기록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표현은 그렇게 바로라는 놈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바로의 죄까지도 다 뭐예요? 책임지시면서 얘기하시기 때문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해서 바로의 마음이 강박하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지. 바로 그 새끼는 사단 말을 듣고 말이야 너희들을 안 보낼 거야 그렇게 사실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 말은 항상 무엇을 섞어서 사랑을 섞었어. 하나님은 바로까지도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말 안 들어도. 그러니까 우리 모두까지도 사랑하시는 거지. 그렇죠? 자, 이제.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야만, 아하, 내가 병 걸린 것도 하나님이 나를 의심해서 시험하시는 것이 뭐예요? 아니구나, 라는 그게 의문이 확 풀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이제 역시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니까 다 그 진실을 얘기하는 거죠. 맞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악이란 건 사단입니다.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즉,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이나 우리 인간을 시험하는 자도 누구다? 악이다. 사단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그다음에 친히 직접적으로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 아니하시느니라. 맞죠? 확실하죠.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이 말 읽으면 조금 이상하죠? 아, 예수님은 시험 받았잖아. 사단에게. 근데 왜 이렇게 써놨죠? 시험을 우리는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려고 할 때 그 시험을 사단이 우리를 시험을 해요. 그때 우리는 그 시험에 홀딱 속아 넘어가서 시험을 완전히 받을 수도 있고 시험은 어떻게 할 수도 있어? No. 거부할 수도 있어. 우리 그런 순간들이 우리 삶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세금 보고란 게 있어. 미국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세금 보고 다 국민 전부 해야 돼. 그러니까 내 수입이 이렇다. 그런데 수입을 안 적고 싶어. 예를 들어서 내가 다 보니까 1,000만 원 수입이 있는데 아, 다 뭐 어떻게 해서 수입이 있다. 그런데 이 300만 원은 보고를 안 하고 싶어. 국세청을 속이고 싶어. 그래서 보고를 안 했어. 그러다가 들켰어. 요즘은 이 수입을 누락하기가 참 힘들죠. 컴퓨터로 돼가지고. 옛날에는 어수룩해가지고, 속일 수가 있었어. 그런 거 지금이야, 뭐. 근데 그런,
그래서 이제 속이면 세금도 내야 되고 또 뭐도 내야 돼? 네, 벌금도 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속여먹어. 그 누가 시키는 거요? 사단이. 그 사단의 시험을 내가 받아버려. 그러면 나중에 벌도 받고. 예. 그러니까 시험을 받을 수도 있고, 뭐요? 거부할 수도 있어. 사단은 예수를 시험했어요. 그러나 예수는 시험을 안 받았어. 뭐 했어요? 거부했어요.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사단이 꼬시면 어떻게 보고 안 해버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시험 받을 리가 없죠. 그렇죠? 사단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시험하지만. 그래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뭐에 끌려? 아, 욕심에 끌려서 시험 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교감 선생님 정도로 만족하고 교감하고 교장은 완전히 스트레스 받는 양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그런데 월급 조금 더 받으려고 교장 될란 욕심으로 시험 공부하고 하다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그래가지고 유전자 다 꺼지고 그래가지고 암 걸리는 게 사단이 한 시험에 뭐요? 시험을 받고 거기에 빠지는 거죠. 그 나의 뭐에 뭐 때문에 시험을 받는 거다? 욕심.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욕심에 끌려 속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 미혹 때문에.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를 말아라. 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그런 시험으로 인한 고통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즉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은 뭐만 온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지. 하나님이 직접 고통을 주고 그구나. 하나님은 그 고통이 사단이 시험하고 내가 그 속아가지고 시험에 빠지는 것을 그냥 가만 보고 계시는데도 이유가 있다. 왜? 얘가 암에 걸려서 이렇게 고통을 받더라도 이 고통으로 인하여 더 영적으로 더 성숙하게 될 것이고 나와 얘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지는 일이라면 하나님도 함께 고통받으시기로 결심하고 우리와 함께 인내하여 주신다 이 말이 아시겠죠? 그렇죠? 이제 온전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다. 병 줬다가 약 주고 약 줬다가 병 주고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 시험한다면 하나님이 시험 주고 또 뭐 하나님 그러면 또 풀어주고 그랬다가 또 수틀리면 또 병 주고 또 약 주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보지 말라 이 말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시험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조건적 사랑의 안에 있다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결국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되는 방향으로 사용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시험 준다. 그렇게 절대로 생각하지를 말기를 바란다. 아멘. 그렇죠? 예, 그렇죠.